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일장 투자 전략입니다.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얼른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수급이 사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펀드 매니저, 뭐 기관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덩치 좀 큰 자금들. 근데 여기에 만만치 않게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좀 큰 걸로 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앞서서 뭐 고객 예탁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해서 봤을 때 일단 개인이 아니라 기관 쪽은 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국내 말고 해외 쪽. 해외 쪽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외국인들이죠. 아, 외국인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제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매매를 가지고 수급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그렇죠. 외국인들의 규모들은? 그럼 몇 년? 왜 그러냐면, 그 전반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거는 결국 외국인이에요. 자, 근데 외국인들은 뭘 보냐? 결국은 글로벌 경기예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게 2009년도 31년 동안 30조, 2010년도 1년 동안 23조 뭐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뭐 이런 때는 남유럽 사태 터지면서 횡보했던,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별로 크게 안 움직였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뭐 아무튼 2010년에서 16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6년, 7년 동안에 한 20조 정도를 더 샀고요. 그래서 이제 한 80조 정도를 2017년도 전까지 샀었고요. 네. 17년, 18년도는 별로 안 움직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갑자기 그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연말에 네. 그때 좀 매도를 했다가 10월 11월 예, 예. 그랬다가 요즘에 네. 갑자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셧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1분기, 2분기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한 30%씩 GDP 성장률이 감소할 거라고 다들 좀, 물론 이제 3분기에 좀 턴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전체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어차피 필수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올해 2020년 거의.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절대로 순매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네.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 4분기에 어차피 그쪽이 좀 턴을 하고 우리나라도 수출이 그것 때문에 조금은 일단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그냥 보합.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지는 않고 팔지도 않는. 살 수가 없는 게 네. 워낙에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결국은 경기 바닥,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깊었어요. 지금 현재 2분기에 그 기업이익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40%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필수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뭐 다시 정상화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경기 회복을 가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결국은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익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동성의 힘은 있어요. 예, 올해 갑자기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뭐 재정정책 막 발표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야 워낙에 요즘에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냥 거의 그냥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 거의 뭐 이제 떨어져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만 그러니까 거의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아, 돼요. 아.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차익거래 그 금융화하고 연기금 등 그쪽을 좀 봐야 돼요. 그쪽에서 그걸 빼서 그냥 디아락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차익거래에서 그 연기금 등에서 차익거래 금융을 빼면 그 뭐 국민연금이 산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얼마만큼 유지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그 FMC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네네. F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양반들이 그냥 막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FMC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네. FMC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가장 발언의 핵심 문구는 뭐냐면 경기는 회복될 거야. 근데 문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릴 거야.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경기 대공황 이후로 완전히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빠졌다. 근데 뭐 회복은 될 거야. 그렇지만 좀 시간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문구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어저께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밀렸었거든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모더나 때문에 더 밀렸던 거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이제 홈디포하고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발표하고 나서 시장 주가는 다 밀렸어요. 네. 근데 그 안에 핵심의 문구 시장에서 봤던 거는 온라인 판매가 오 74% 맞아요. 그때 계속 강조하셨어요. 74% 80% 네. 급등했네. 그러면 온라인 애들 좋아지겠네 하고 전자상거래 관련된 스몰캡 애들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엔텍트 관련주가 움직였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온라인 기반한 기업들이 어저께 그 주가가 횡보할 때 네. 그때 다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타겟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이어스 이게 똑같죠. 타겟은 월마트하고 비슷하고 로이어스는 홈디포하고 비슷하고 인테리어 업체 아니에요? 예, 주택 인테리어 예. 업체 홈디포도 예.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온라인 판매 어떻게 될까? 타겟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근데 온라인 판매가 10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가 어제처럼 또 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고요. 여전히 이제 또 모더나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주가를 지켜봐야죠. 예. 정규장에서도 10% 떨어졌고 시간에 거래에서도 한 6, 7% 떨어진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또 떨어지면은 제자리인데 거의. 이게 좀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효과인데 그거는 저희 그 투자전략팀의 국제효과 네. 관련된 담당을 하는 그게 궁금한 게 원래 원유를 실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물로 왔다 갔다 수요 공급이 아니고 요즘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콘텐고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월물과 저기 먼 이렇게 해서 좀 줄여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마감 그러니까 만기를 지났는데 그것도 잘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네. 전이 같은 경우는 근월물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약간 패거데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된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제 재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애플에서 발표가 되는 뭐 이동 관련 지표들을 보면 사실상 이전보다 많이 회복이 된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봤을 때 일단 수요가 이전보다는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상가에도 질문을 할게 정말 중국이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4월까지 보면은 앞으로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유하고 농산물 엄청 사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유가가 너무 낮을 때부터 석유 비축, 그러니까 비축유라 그러죠? 그쵸. 그 전략 비축유를 좀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게 계속 꾸준히 진행이 네, 났구나. 좀 진행이 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또 대중교통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운전 자가용 네, 운전 네.
그런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수요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마 좀 이런 기대들이 좀 종합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조금, 그러니까 살아날까? 그냥 가격은 상승일 폭이. 그래서 오늘 일정 중에서도 좀 봐야 될 게 있다고. 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EIA 원유 재고 지표고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의외로 좀 감소를 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할 걸로 지금 컨센서스는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면 아마 오늘 국제 유가가 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관련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제 좀 유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제 유가 좀 변동성만 좀 줄어들고 좀 흐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국제 유가가 좀 줄어들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싸면 실물 이제 지금 또 그저 성과 올랐더라고요. 또 기름값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쨌든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이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죠. 네. 그것만 없었으면 괜찮죠. 네. 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는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없으시고요. 예. 워낙 뛰어나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뉴욕시장에서 봐야 될 거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시장 강하다예요. 코스피입니다. 9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1989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와, 이렇게 올랐네요. 지금 보면 12.4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장중 고점 709선이었는데, 여기보다 뭐 밀린 것도 없습니다. 708.76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도 보시면,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눈에 띄고 있죠. 종목도 함께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분위기 역시 호재를 가진 이슈주라든가 종목들 다 찾아서 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마감까지 해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숨수빈연구원도 좀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